하마TV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분들이 예스라고 만족하실 때까지 집을 찾아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하마TV 예스맨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재래시장이 바로 앞에 있어 장보시기 상당히 편리한 위치에 있어요. 오늘의 집은 한계동 13층 총 144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1정룸부터 2룸 그리고 3룸까지 전부 아파트 등기 상품입니다. 지상에는 근린 생활 시설도 준비되어 있고요. 양방향 슬로프로 지하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참고로 화곡동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와, 나도 언젠가 내 차로 탑살 날이 올 거야. 와, 카쉐어링 장소? 이거 빌려주는 거야? 야, 역시 요즘엔 대세가 전기차지. 전기차 충전기도 아주 멋지게 해놨네. 이거 뭐 어떻게 꽂는 거야, 이거? 죄송합니다. 그냥 오버해봤어요. 네. 자, 지하에도 근린 생활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상점이 입점된다면 인프라는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지하 1층에는 대형마트가 입점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쪽에는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봐도 공간이 엄청나죠. 자, 이쪽에는 뭐가 들어올 예정이냐면 자, 대형마트가 지금 지하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 바로 밑에가 엄청 큰 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공간 사이즈가 엄청나죠. 편의시설이 아파트 안에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하마 TV. 지금 보시는 타입은 33타입에 12평. 자, 주방은 일자형의 주방이고 작은 방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욕실에는 샤워부스까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앞에는 붙박이장이 옵션이고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거실로 사용하기보다는 안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거실 옆에는 넉넉한 다용도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5는 가격은 2억 중반부터 3억대까지. 서울에서 2억대인데 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만족하실 거예요. 와, 여기는 그냥 신혼부부 사기엔 딱이다, 딱. 와, 좋은데? 자, 다음은 50타입으로 20평형의 2룸입니다. 아파트라서 그런지 2룸인데도 통베란다가 준비되어 있어요. 주방과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게 설계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도 넉넉하고 다용도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실에는 당연히 샤워부스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번 방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2룸은 3억 초반부터 다양한 타입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오셔야 좋은 층수를 얻을 수 있겠죠. 야, 빌트인 냉장고 옵션인데 이쪽에 냉장고 자리가 하나 더 있네. 자, 마지막은 제일 큰 59타입, 24평형으로 3룸 타입입니다. 전실에는 팬트리 공간과 신발장 3칸, 밀러 거울까지 준비했어요. 중문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의 집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주방과 거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넓은 주방 공간이 상당히 좋았어요. 주방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시공되어 있고요. 욕조 사이즈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신욕하면 너무 좋겠죠. 양변기에는 비데가 옵션입니다. 이 정도면 메인 욕실은 합격! 3번 방은 슬라이드오로 시공했고요. 취미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겠죠. 2번 방은 우리 자녀분들이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사이즈입니다. 침대부터 책상, 거기다 붙박이장까지 뭐 다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자, 주방에는 빌트인 냉장고가 옵션인데도 또 냉장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넉넉한 주방 옆에는 보조주방까지. 짜잔! 다용도실 겸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복도를 지나 반대편 거실로 가봅니다. 아늑한 거실은 탁 트인 조망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 5인용 소파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광폭 타일로 시공된 아트월은 차분하면서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안방으로 빨리. 자, 넉넉한 안방에는 퀸 사이즈 침대도 거뜬하고요. 압도적인 사이즈의 다용도실에는 워시타운 오식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동 건조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빨래는 뭐 잘 말리겠죠. 자, 59타입 3룸은 5억 초반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 빨리 오셔서 빨리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집을 다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빨리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찍기가 상당히 좀 힘들긴 했어요. 근데 오늘의 집은 타입이 엄청 많습니다. 타입이 많기 때문에 집을 직접 오셔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오늘의 집 2층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1.5룸부터 2룸 거기다가 3룸까지 자, 2억대 상품부터 자, 3억 그 다음에 4억 또 5억까지 평형대별로 가격이 달라요. 자, 제일 괜찮은 3억 초반짜리 2룸이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1.5룸도 자취를 생각하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파트 등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자, 오늘의 집이 어떠셨을까요? 자, 오늘의 집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1.5룸부터 3룸까지. 자, 오늘의 현장 궁금하셨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자, 아래 대표번호를 연락주시면 하마TV S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꿀매물 찾으러 돌아다니는 하우스헌터 하마TV S맨이었습니다. 비야, 그만 좀 와라.